안녕하십니까. 심용우 취미 문제입니다. 자, 이 나무가 앵두나무입니다. 앵두나무인데, 자, 이 나무를, 이 부분을 치목을 해서, 옮겨 심었고, 자, 이건 밑부분이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밑부분이, 자, 이렇게,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, 불행히도, 자, 가지가 이렇게, 두 가지가 자라고 있었는데, 원가지 쪽이, 이번 겨울에,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. 많이 피었었는데, 이거를 하우스 보호실에다가, 이렇게 넣었었는데, 이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가 봐요. 하우스 안에, 온도 장치를, 불을 뗀다든가, 열선을 한다든가, 그런 장치를 하게 되면은, 밤에는, 그럴 일이 없는데,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밤 기온이 너무 내려가고, 또 그리고 이것이 꽃샘추위가 있다고 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. 이 꽃샘추위에서 밤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꽃이 얼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꽃피는 나무들이 꽃이 얼어 죽으니까 이 몸에서 수분을 못 빨아 올리는가 봐요. 그래서, 다른 파란 잎눈이 있기나 그러면은 거기서 수분을 빨아 올릴 텐데, 그러지 못하고 꽃이 시들어 보니까 이 수분을 못 빨아 올리는가 봐요. 그래서 이쪽 가지가 이렇게 말라 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도 이쪽에는 꽃이 안 피는 쪽에서는 이렇게,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수형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. 이쪽 가지를 제거를 시키고, 이것을 이제 가지고 수형을 만들어 볼 거를 예정입니다. 좀 아깝습니다. 그러나 이쪽 가지를 가지고 또 좋은 수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첫째를 이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바짝 말랐네요. 이쪽 부분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. 이것을 어디까지 죽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죽었네요. 지금 몸이 다 죽었습니다.
자, 밑부분이 조금 살아있긴 살아있는데요. 자, 이제는 이런 모양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. 이 겉부분은 조금 물기가 있네요. 자, 상처 보호제를 신교나루라고 하는 이 상처 보호제를 발라보겠습니다. 이 상처 부위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상처 보호제가 역할을 해줍니다.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가지가 많이 들었습니다. 이것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도장지 가지가 좀 빳빳해졌습니다. 그래서 철사를 한 3mm 정도 되는 철사를 사용했습니다. 자, 이 가지가 너무 길어서 이걸 다 사용하지 말고 요 정도로 잘라서 축소를 시키겠습니다. 잎이 난 자리를 이렇게 등이 되게 이렇게 휘어줍니다. 곡을 만들어줍니다. 일단 요 정도에서 카트를 씌우겠습니다. 이래 되면 또이 입자리에서 가지가 새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. 잎이 이 하늘 방향이나 밑에 땅 방향을 향하지 말고 수평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약간 돌렸습니다. 여기는 철사가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방향을 돌리겠습니다. 수평으로. 여기도 도장지가 많이 길었습니다. 이것을 자, 두 마디 남기고 잘라줍니다.
거지가 철사가 안 감긴 쪽을 감아서 수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잎이 있는 부분을 등이 되게 이렇게 곡을 꺾어줍니다. 이 길어난 도장지를 축소를 시켜 보겠습니다. 자, 두 마디 내지 세 마디를 남기고 축소를 시키겠습니다. 여기서 죽은 가지도 있습니다.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늘 방향 상향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. 아, 여기도 상향지가 하나 있습니다. 아, 이것이
상냥지입니다. 여기도 상냥지가 하나 있습니다. 가지가 안 떨어지게 여러 손으로 딱 철사와 가지를 잡고 돌리겠습니다. 이쪽 끝을 가지고 또 이쪽 가지를 감아 보겠습니다. 자, 안이 뚝 부러지지 않게 손으로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.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려주고요. 또 잎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곡을 주어서 휘어줍니다. 아니지. 이 가지가, 자, 수심을 만들어야 돼. 수심. 끝부분 수심이 되겠습니다. 수심도 쭉 일직선으로 올라오지 않게 잎이 있는 쪽을 이렇게 붉어지게 적었습니다. 이곳이 가지가 나올 자리입니다. 안쪽 가지 안쪽에 조금씩 나는 잎들은 떼버리겠습니다.
자, 여기서 나온 가지가 있습니다. 이 가지를 너무 복잡해서 이 가지를 정리를 시키겠습니다. 여기도 상량지가 있습니다. 잘랐습니다. 가지가 너무 길어서 축소를 시킵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졌습니다.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또 가지들이 많이 자라고 이 부분에서 좀 미래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수형으로 모양을 만들어질 것입니다. 자, 오늘도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